자, 여기 저수지와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흐르지 않고 물이 모여 있는 반면에 강물은 물이 졸졸졸 계속 흐르고 있죠. 강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있어 높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은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전기회로에서 이 전자들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흐르게 하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흐르게 하기 위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전지입니다. 자, 이 전지는 전자를 미는 압력을 줍니다. 전자를 미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전자가 밀려서 전기회로를 빙글빙글 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자를 미는 압력을 우리는 전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자를 미는 압력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압이 존재해야 전자가 이 전기회로를 돌면서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밀어줘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압은 크면 클수록 더 전자를 강하게 밀어주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압의 크기는 V라 쓰고 볼트라고 읽는데 10볼트짜리 건전지와 20볼트짜리 건전지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건전지에 연결된 도선에는 누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르겠습니까? 그렇죠. 20볼트가 더 전압이 크다는 의미니까 더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실제로 비교해보면 10볼트에 전자가 이런 속도로 흐른다고 할때 20볼트는 이렇게 더 빠르게 전자가 흐를 수 있으니까 전자가 빠르게 흐른다는 얘기는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즉 전류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10볼트와 20볼트의 전구를 이렇게 박아 넣어보면 더 밝은 전구가 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20볼트짜리에 연결된 전구가 더 밝은 빛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전류와 전압에 대해 배웠는데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었죠. 전자가 흐르면서 생기는 전하의 흐름이었습니다. 단위는 A라 적고 암페어라고 읽었죠. 금방 배운 전압은 이런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전자를 밀어주는 힘이죠. 단위는 V를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자, 이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전류는 이렇게 생긴 전류계라는 장치를 이용해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은 전압계라고 적힌 장치를 이용해 전압을 측정합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차이는 전류계는 전류의 단위인 A가 가운데 적혀 있고 전압계는 가운데 V가 적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전류와 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류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회로를 일단 설치해 줍니다. 전류계를 어디에 설치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플러스 극부터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경로에다가 그대로 전류계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즉, 그냥 도선 한 중간에다가 설치하는 게 전류계입니다. 자, 전류계를 설치할 때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도선은 역시 마이너스 극에 꽂아주고 플러스 극에 연결된 도선은 플러스 극에 연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도선의 경로 한가운데다가 연결해주는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도선의 직선에 나열했다, 뭐 이런 뜻으로 직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반대로 전압계는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역시 전기회로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전압계는 전류계처럼 도선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선에 가지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전선을 이용해서 가지를 이렇게 내어줘서 따로 이렇게 전압계를 설치해줍니다. 즉, 전압계는 이렇게 전류가 지나가는 경로를 한 가지 더 만들어줘서 설치하는 것이 전압계입니다. 전압계 역시 마이너스 극과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주고 플러스 극과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병렬
연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는 전류계를 읽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연결 부분은 한 가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검은색 쪽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무엇부터 연결을 해야 될까요? 검은색 단자 아래쪽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50, 500, 5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숫자가 가장 큰 값부터 연결을 합니다. 검은색 단자는 값이 큰 것부터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50과 500, 5 중에 값이 큰 거는 500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여러분들 이 단위를 보시면 500mA입니다. 50도 50mA죠. 다음에는 5는 5 그냥 암페어입니다. 여러분들 1암페어는 1000mA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암페어는 사실 5000mA죠.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가장 큰 것은 5암페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은색 단자는 5암페어 먼저 연결해주고 연결했는데 이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바늘을 그 다음 큰 500mA 연결해주고 그래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50mA에 연결해주는 식으로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역시 전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보면 3V, 15V, 30V가 있는데 30V 먼저 연결해주고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15V 역시 움직이지 않으면 3V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류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금을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숫자 중에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바로 이 검은색 단자 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검은색 단자가 5A에 연결되어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5A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를 읽으면 되냐? 눈금의 오른쪽 끝이 5로 끝나는 여기 부분의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5A 연결되어 있으면 최대값이 5인 눈금 쪽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1과 2 사이를 가르치고 있죠. 자, 1과 2 사이 눈금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1.2, 1.4, 1.6, 1.8, 2로 0.2씩 상승을 하겠죠. 자, 세 번째에 있으니까 이때 전류값은 1.6A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검은색 단자 500mA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금이 500, 최대값이 500이라 되어 있는 여기 눈금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눈금이 어디 있습니까? 100과 200 사이에 있죠? 100과 200 사이에 눈금이 4개 있으니까 작은 눈금이 4개 있으니까 첫 번째 눈금이 120, 140, 160, 180, 200으로 20씩 올라가겠죠. 하지만 눈금은 지금 160에 있으니까 160mA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0mA 연결됐다면 역시 눈금이 최대값이 50인 여기 부분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바늘이 어디 있습니까? 10과 20 사이에 있죠. 역시 눈금이 4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12, 14, 16, 18, 20 이렇게 되겠죠? 눈금은 16에 있으니까 전류값은 16mA가 될 것입니다. 전압계도 동일합니다. 검은색 단자가 30V에 연결되어 있으니 최대값이 30인 곳의 눈금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눈금이 어디 있습니까? 10과 20 사이에 있는데 여기가 10이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인 거죠. 지금은 16에 있으니까 전압값은 16V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15V 쪽입니다. 검은색 단자가 15V니까 최대값이 15V인 곳의 눈금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바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5와 10 사이에 있죠. 계산해보면 여기 가운데가 7.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5와 10 사이에 작은 눈금이 있으니까 0.5씩 올라갑니다. 8, 8.5, 9,
9.5,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7.5 다음 칸인 8V에 있죠. 그래서 전압값은 8V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검은색 단자가 3V입니다. 3V니까 눈금도 여기 가장 아래쪽에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현재 바늘은 1과 2 사이에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자, 이 각 눈금들을 나눠보면 첫 번째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가 되니까 지금 바늘은 1.6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값은 1.6V가 되는 것입니다.